겨우 맛이 어때? 우와 완전 좋아. 옷 밀렸습니다. 밀렸어? 뭐 될 거야? 임신했을 때 입었던 거. 이거 원래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맞아, 시어머니가. 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1일 1영상 25일째 블루투스 키보드를 골랐습니다. 애플에서 제조한 매직 키보드입니다. 사용한 지는 4년 정도가 됐네요. 충전을 자주 하지 않아도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맥북과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같은 애플 제품들과의 궁합은 나쁜 것 같진 않고요.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니죠.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최근까지 베트남에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아주 잦은 빈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지 특별한 게 있진 않기 때문에 만족도를 측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휴대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 그리고 타건감이 좋습니다. 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타건감에서 뭔가 경쾌한 느낌이 나죠? 실제 장시간 타자를 칠 때 이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 때문인지 손이 지치는 느낌은 없습니다. 여러 가방에 여러 물건들과 함께 휴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가운데가 움푹 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힘을 이용해서 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용했는데 아직 고장은 안 났고요. 키보드가 버텨줄 때까지 끝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키보드가 나왔던 당시에는 없었던 미흡한 점이 현재는 있습니다. 보통
요즘 블루투스 키보드 하면요 두세 가지의 기기를 등록해서 단축키로 기기간 키보드 변경이 되거든요. 이걸로 노트북을 쓰고 있다가 핸드폰 문자를 보내야 할 때 바로 단축키를 눌러서 다른 기기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키보드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필요에 의해 태블릿을 사게 되면 세 대를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를 드리는 날도 올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이는 케이스는 미키가 만들어준 겁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건데요. 원래는 넓이가 이거의 두 배 되는 넓이였습니다. 그거를 키보드 크기로 잘라서 만들어준 겁니다. 원래 이 사이즈였어. 이 사이즈였어. 여기 내가 했어. 내가 미싱했습니다. 제작비는 1,000원. 의외로 키보드가 딱 맞는 케이스를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커버 없이 가방에 넣고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커버 덕분에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썼으면 좋겠지? 알았어. 이거 선물 받은 거야. 김자막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자주 놀러를 왔었거든요. 당분간 신세 좀 질 테니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너무나 센스 있는 선물을 주고 신세를 지기는 커녕 한 달 동안 카페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세를 진 거는 저희가 지내던 곳 화장실을 이용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키보드를 사용한 용도는 지금은 영상 편집 메일 회신용으로만 씁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키보드로 글을 써서 책을 냈죠. 스탠드를 사용할 때 이것과 함께 사용하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도 팔꿈치가 공중에 뜨는 것도 방지가 되면서 상반신에 불편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에 스탠드에 키보드에 마우스에 미니멀한 구성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맥시멀로 챙기기 위해서 키보드는 필수 불가결인 것 같습니다. 전동 칫솔을 샀습니다. 외국에서 주문을 했고요. 이걸로 깨끗한 그리고 건강한 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관없는 이야기. 대나무 칫솔 저도 아내도 그만두었습니다. 미국 아마존을 통해 고가의 전동 칫솔을 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